3년째 계속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고통받는 주민들보다 악취 배출 기업을 더 배려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변한 간판도 하나 없는 공장 앞에 모인 사람들. 지난 2013년 가을 이후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입니다. 상당수는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으로 병원까지 다닐 정도입니다. 눈도 아프고요, 코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 한 3, 4개월 넘게 병원 다녔는데 낫지도 않아가지고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악취를 배출하는 이 업체는 2013년 10월부터 하수 슬러지인 폐 온일을 활용해 복토제를 만드는 것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동 이듬해부터 악취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올해까지 3년째 매년 적발됐지만 행정조치는 개선 권고에 영업정지 15일이 전부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납득이 어렵기까지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빼면 저감 노력을 하는데 거기다가 실제로 못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나 같은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아산의 다른 업체는 문제가 된 서산의 업체와는 외형부터 차이가 확연하고 공단 한가운데 자리에 있어도 악취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에어돔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으로 비산만이라든지 악취가 절대 나갈 수가 없고요. 또한 이제 출입구 자체도 뭐 2층, 3층으로 해놨기 때문에 악취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시설 구조입니다. 업체 측은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미흡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 초기이기도 했지만 어떤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꾸준히 자금 생기면 계속해서 악취 저감 시설 하는 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시설 개선을 마쳤다는 업체와 언제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는 주민 사이에 행정기관은 해결책을 언제까지 계속 미룰지 궁금합니다. TJB 조상환입니다.